하는 것 같은데 진짜 좋은 사람. 나도 저번 보면서 이제 부자를 가지고 막 한 달에 한 10만 원만 지금 나는 게 있어. 그렇게 하는데 저번 보면 그렇습니다. 10년째 폐지를 주어 꾸준한 것입니다. 이 대승 씨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골목 안쪽에 위치한 이 집. 이 대승 씨는 이 집에서 12번의 겨울을 맞았습니다. 폐지 죽는 일이 운이 따라야 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걸릴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보니 집안을 돌볼 여유가 많지 않은데 게다가 지금껏 연탄을 떼는 이대성 씨를 보고 누구는 더러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폐지 팔아 모은 돈 어디다 두고 아직도 연탄을 쓰느냐고.